이번에는 동전 숫자가 3개인 경우 한번 천칭의 사용 빈도, 동전 숫자가 5개인 경우 5개 중에서 하나만 무거울 때 그 무거운 것을 찾는 거죠. 그때의 천칭을 사용하는 빈도, 그리고 다시 한번 9개인 경우에 사용 빈도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. 그런 다음에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9개인 경우에 천칭 빈도로 우리가 생각해 봤었잖아요. 몇 번 사용할지.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천칭의 빈도와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3개인 경우, 5개인 경우, 그리고 9개인 경우를 숫자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았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한 천칭의 사용 빈도가 그때 이전의 9개와 지금의 9개와 답이 둘 다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어때? 같아요? 달라요?